한번 그 민간인한테 써보고 싶어가지고 써봤는데 저게 쿨도 엄청 길고 약간 중딜이 너무 길고 그래서 다시 자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처음에 못 밟던데 그 당황하면서부터 밟을 수 있나 보구나. 자, 여기서 성능 좀 처음에 볼까요? 여기다 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요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좀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밟고 갈수 있나? 안 되는구나. 여기랑 여기였죠? 여기랑. 그래요. 오케이. 요 정도 느낌이어도 달라나? 아래쪽에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 그래요? 요렇게 하면 깔끔하게 첫 발이 딱 잡히는데. 오딘의 탑승한 자는 들어라. 빵. 이게 몇이죠? 나는 자치령이 워필드 40에 장군이다. 15. 당장 빵. 거기서 내리지 빵. 않으면 즉각 빵. 대응 조치를 아, 좋아. 취하겠다. 드는군. 아, 좋아요. 우셀로벌 동상 이거? 나가신다. 다 비켜. 부술 수도 있구나. 처음에 부셨을 때 반응이 달라졌을라나? 궁금하긴 강력함. 하다. 라그나로크가 간다. 우셀로벌 나가신다. 다 비켜. 자원 목회 해야지. 네, 충분해. 맞아. 이게 이제 당황 중이다 그거겠죠? 성능 좀 볼까? 자, 여기는 뭐 어떤 상황인가? 여기는 근데 되게 복잡해 보이네. 그리고 여기는 요런 데고. 오케이. 3분이라. 아, 여기까지 오지 말걸 그랬다 그냥. 3분이면 조금 짧네. 생각보다 시간이. 라그나로크가 간다. 부술 수 있겠지? 아, 이걸 못 부수네. 이거면 충분해. 오케이. 딜이 세긴 세. 마음에 드는군. 이렇게 하고. 우셀로봇 나가신다. 근데 저걸 다 굳이 안 잡아도 비켜. 되는 것 같긴 해요. 저거는 굳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해. 마음에 드는군. 아, 괜히 시비 걸었네, 이걸. 아, 라그나로크가 간다. 이건 잘못했네. 아, 이거 지상이구나. 아, 설마 안 읽었더니. 지상 및 구조물이구나. 아, 강력함. 이런. 이것도 잘못했네, 시작을. 터지나요? 터지나요? 터져? 터져? 이거면 일단 살긴 충분해. 살았는데, 살긴 살았는데, 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란가? 그러니까 소리?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밟히는구나. 이게 시작을 한 뒤에는 밟히네.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차단. 아이 꼬마, 밟아. 보채지 말라고. 밟아.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오.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 오. 살려줘요. 이럴 수 있구나. 자, 오딘을 그냥 버리고 해도 되게 하겠는데. 4시. 4시에 과학시설.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부셔야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수리 받고 살려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암때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력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리해서 우셀로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긴 마찬가지야. 쫄보 오딘. 급할 거 없다고. 사실 버려도 될것 같긴 해요. 버리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긴 해. 신경 덜 쓰고 돈 많이 먹고 그래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자, 4시 방향이면은. 야, 이쪽으로 그냥 에너지 아껴서 갔으면 여기다 한발 쐈겠다.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UNN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오, 방송 탑을 자치령 전 지킨다?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유닛 상관없고. 오호. 이 방송을 볼 맹스크의 표정이 궁금함. 자, 서두르자. 그래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그 뭐야? 여깄네. 아, 못 기지가 쓰는구나 완성됐습니다.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네. 이제 다행이다.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낭비한 줄 알았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어디 보자. 요번에 팩토리랑 팩토리는 에드온이 달려 있네요. 어? 뭐야? 생산이 돼? 어 뭐야 여기 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 더 쉬워. 오 요런 사이즈.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아, 생산 했 했네? 넌 내 거다. 진짜 저를 만들었네. 뭐 앞으로 도발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좀 싸우네. 아니야. 탱크. 아머리도 있고. 보자. 방송 전송탑 123. 저거를 이제 데이터 전송해서 방송을 하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병력을 데리고 가는 게 약간 잡입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아 토르 온니로 한번 가보자고. 어 저도 재밌어 보이긴 해요. 뭔가 그 미션에 해당 미션의 느낌도 날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럼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토르 온니라. 네 거기다 자원 드는 양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수리 받은 다음에 애로 가서 딱 기지랑 SCV만 암살해도 되겠다. 약간 스톰 지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9시랑 6시까지 다 먹어가지고 자원 돌리면은 그냥 토르 올리도 된다. 따라오더라고. 내가 아 로키는 아까 부셨습니다. 예. 로키는 아까 부셔버렸어요. 예,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탈취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부산 로키? 얘도 스킬 있나? 아 있네. 얘 거는 이제 6초 동안 500짜리고 이거는 데미지 안 나오는데 아까 200인가 그랬던 것 같고. 자 보자. 일단 미네랄 멀티가 여기도 있으니까 요것도 뭐 부수면 뭐 미션이 있다 하니까 저거를 먼저 부셔보고요. 그러면 한번 마멜을 안 써볼까 하는데 그래도 될까? 어, 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아까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아이씨 관찰러가 준비 완료. 에너지가 아, 잘못 내렸다. 1500? 아, 아까 커맨드 센터 부수는 거 보니까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1500씩이었구나. 씩이나 되는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빰빰. 토르가 왔다. 토르가 왔다. 성능 좀 가보자. 볼까? 한번 막 따라오더라고. 자식들 데리고. 되지? 근데 이거 아군 피하 식별 하나?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 근데 저기 너무 크다 애가. 애가 너무 크네요. 사이즈가 이거면 충분해. 잘 못 지나다니네. 아 이것도 부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성능 좀 볼까? 그리고 얘네 조그만 애들은 당연하게도 이거 못 봤네요. 얘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밝던데. 강력하고 오르가 왔다.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자 한번 멀티 먹고 해봅시다. 아까 말한 거 이거 보험 들어놨겠지?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우셀로봇 나가신다. 성능 좀 완성. 아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과학시설이 아닌겨? 라그나로크. 아 이거 좁아가지고 이게 빠지기도 힘드네. 애가 등치가 커가지고 애로 사항이 되게 많네요. 막 피단 거 빼고 싶은데 성능 좀 애들이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쉽지 않은데? 아 비행도 있구나. 까다롭네. 업그레이드 완료. 어디 보자. 여기 뒷편이라 이런 건가? 아 이건가? 어쨌든 이 길 따라서 아 요런 데인가 보구나. 오케이. 마음에 드는군. 오키도키오. 자 고쳤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거 인구는 몇 먹는 건가? 여긴 못 지켰는데요.
영웅도 이번에는 그럼 안 뽑아볼게요. 뽑는다면 뭐 탱크 정도? 2번.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뭐야? 직접 부셔야 되는 건가? 코랄 민간인 부셔. 그리고 어디 보자. 뭐 이것도 부셔. 아, 안 때리지. 이거면 충분해. 이것도 부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여. 요거 이거 뭐지? 비밀 문서? 뭐야? 비밀 임무가 열렸다고? 뭐야? 저기 뭐야? 이런 게 이제 히든 미션 막 그런 건가 보구나. 오. 저런 게 있네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거 보험 들어놨겠지. 준비 완료. 저 근데 미션 내용을 안 알려주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왔다. 소리 좀 해라. 아, 나중에 알려주는 식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조그만 애들로 가도 될까? 저 대왕 토르를 데리고 가야, 그래야 화력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느낌이랄까? SCV를 좀 딸려보니까 차라리 그럼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SCV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잘 잡네 그래도. 괜찮네. 뭔가 신병기 투입 그런 미션 중에서 커서 문제네 역시. 어쨌든 그런 미션 중에서 뭔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제일 뭔가 느낌이 오는 미션인 것 같아요 이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SCV가 할 일이 많이 없네. 잘 싸우기도 하고 너무 커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것만 아니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됐습니다. 모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아, 다음 게 좀 긴가 보구나. 이것도 길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클릭해서 이렇게 되나? 아, 되는구나. 아, 이거 일일이 하고 있었네. 이거 일일이 하고 있었네. 여기요. 내보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얘 놀아? 왜 놀아? 좀 볼까? 어쨌든 토르로다가 한번 싹 장악을 해볼게요. 일부러 토르만 쓰기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불 불이야. 아까 여기서 여러 마리 붙어가지고 수리하는 거, 아니 만드는 거, 그런 거 찍었으면은 훨씬 잘했겠다. 훨씬 잘 캤겠다. 보르가 왔다. 네 마리. 아, 가스가 문제네 자꾸. 이럴 때 마음에 뽑고 싶은데 일부러 안 찍어볼게요. 역시나 아까 얘기 중에서 상남자식으로 토르만으로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일부러 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사도 토르에 맞는 대사 나오네. 천둥을 느껴라 막 이런거. 이 정도 괜찮겠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보르가 왔다. 가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인구 서플라이는 200 찍혀 있고 다 지어졌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부속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지게 로봇을 그냥 떨구게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 게 있는겨?
준비 완료. 아 그건 그러네. 베슬은 써야 되긴 하겠다. 맞네. 그건 맞네. 베슬은 있어야겠네요. 클로킹 뭐 레이스라든가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네. 준비 완료. 보르가 왔다. 소리해줘. 아 역시나 막 뒤로 빼고 막 그러고 싶은데 비단 애들. 그런 세심한 그런 거 할 수가 없네. 어 이거 랠리 이상하게 찍혀있어. 뭔 일 있어요? 근데 토를 올리러 하니까 확실히 편하기도 하고 와, 좋네요. 약간 심적으로 되게 편하네. 편안합니다. 어. 슬슬 어디 한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베슬까지 기다렸다 가볼게요. 이미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언스 퍼실리티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아까 연구소 업글 거기서 그냥 알아서 되는 거라서 상관없는 거겠지? 배틀도 이제 되는 거 같은데 해보고 싶긴 한데. 헤라클레스 과학선. 오케이 과학선. 에이! 깜짝이야! 오르가 왔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킨 가스가 부족해. 역시 가스가 문제네요. 이거 올리로 하고 싶긴 한데 가스가 좀. 여기서 한 차례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숫자 표기가 이렇게 되네요? 1, 2, 3. 요번 미션은 조금 해자스럽네. 저렇게 표시해주는 거 막 그런 게. 아이고 베슬까지 하려니까 또 가스도 모자르고. 가스가 전체적으로 좀 압박이 있네. 좀 한가하니까 막 그냥 이런 애들도 사실 따로 성능 좀 볼까? 따로 저 3번에 일꾼 딸려가지고 보내고 막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따라오더라고. 탐사 준비 완료. 자 한 차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베슬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오르가 왔다. 가자.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한두 대 정도는 뭐 터져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SCV를 한 두어 마리 더 붙이고. 약간 메딕 붙이는 느낌. 토르 부대 그러게요. 이거 터지겠다 이거. 막 따라온 성능 좀 볼까. 건설로봇 준비.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 뭐야 탱크 부대에 걸렸네. 아 이건 터질 것 같다. 야 뭔가 느낌 있네 확실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잘 가고 있어요. 여기도 오고 있고. 얘는 이제 다른 개체로 되는가.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내보내주십시오. 출발. 성능 좀 볼까. 어휴 어휴.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어 여기 들어왔다.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자 이렇게 들어있고 얘네 이제 이 시간 동안 막는다고 했었죠. 아 드디어 한두 대 부셔지는 게 보이네. 성능 좀 하나는 이렇게 그냥 딱 있어야 되는 건가. 계속 안 그래도 되겠지. 한번 찍고 이제 계속 시간 동안 막으면 되겠죠 이거? 빨리. 이거 하나는 밟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 밟았으면 그냥 그때부터 일정 시간 막으면 되나요? 아마 후자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성능 좀 볼까? 계속 밟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나와 있어야 된다. 공격 어글 안 끌리게 조금 나와 있어야겠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아 여기 보이는구나. 아 보이는 게 있었네. 미꾸라지 같은 맹스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 걸. 어 이거는 좀 아까운데 그냥 버리긴. 좀 잘 잡아. 얘네 한번 리페어 받아야겠다. 이건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재정비하자. 아크티러스. 이번엔 정말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나는 마음에 들어. 워필 당장 출동해. 레이너의 머리를 가져와라.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몽땅 타. 떨거지? 자 사실상 이 남은 거랑 뽑혀 있는 거랑 조금만 있으면 얘네로 여기 가면은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고쳐주고 싶다 할까? 어 근데 확실히 오디는 잘 안 차긴 하네. SCV도 붙여야겠다.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성능 좀 볼까?
자, 요 시점에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얻은 비밀 임무가 지금 뭐 안 뜨고 있는데 괜찮은 거 맞죠? 뭐라고요? 이대로 냅둬도 되는 거 맞겠지? 그나저나 여기는 베슬도 뽀샤졌네. 아 미션, 아 그런 식이에요? 미션이 끝난 다음에 뜨는? 오,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런 식이구나. 알겠습니다. 어, 그럼 그런 것들은 챙겨가면서 하는 게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막 날아오더라고. 내가 전혀 그런 걸 예상치 못했는데. 자, 다시 또 제2파 갑니다. 199 다 찼네 어느새. 이게 인구 몇 먹죠? 잠깐만요. 아 6이구나. 그럴만하지. 거의 뭐 8 같은 느낌인데 6이면 싸네. 이건 난처하군요.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가도 되지? 어? 너무 좁아. 알아서 가겠지? 이거 부술 수 있나 혹시? 어? 부술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왔어요? 아유 난리 났다.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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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멋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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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멋있는 광경이네요 되게. 야 이거 진짜 실제라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겠네. 이 테란 연합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네. 저기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보 기동 타격대 놈들을 처치해라. 자 14, 15 쭉쭉 올라갑니다. 시킬 거 없어요? 막 따라오고 성능 좀 볼까? 말씀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 42 무슨 메카물 됐네. 이건 내가 알던 스타가 아니고 무슨 뭐 예전에 한창 그 스타 유행했을 때 나왔던 건담 크래프트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유저 패치 그런 느낌 같네요. 건담 크래프트가 된 것 같아요. 끝났다. 끝.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오 기대된다. 그들의 반응은?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N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오 반란인가? 반란이 일어났나 보네. 소식이 퍼지고. 자 업적이 뭐였을까요? 보자. 공격하는 동안 적 병영, 군수공장, 우주공항을 파괴해라. 아 기습 시간 동안에 병영, 공장, 공항 이렇게 세 개. 그리고 20분 안에 언론의 힘에 완료. 아 20분 안에 완료. 요렇게 두 개였구나. 오케이 그래요. 아 임무 끝나면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휴게실 23시 4분. 이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왕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생명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그런...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이 100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허허, 보기 좋구만. 휴게실 18시 3분. 어? 타이커스가 없는데? 자, 그래요. 뉴스가 제일 궁금하네요, 지금. 뉴스.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란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길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타소니스에 살았습니다. 타소니스... 이건...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UNN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궁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 아, 끊어버렸네. 돈이 그렇게 다른 정보는 다 잘라버리고 황제 편을 들더니, 저러니까 좀 웃기기도 하면서 뭔가 불쌍하긴 하네. 불쌍하기도 하고. 돈이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토시 유엔에는 당신 편이 돼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맹스크의 피냄새에도 관심을 가지겠죠. 잘된 일입니다. 같은 편에는 아니지만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용병 추가는 없네요. 뭐 토르 용병 막 그런 거 있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연구는 뭐 여자네 거고 이제 포인트가 좀 남으니까 써야 되긴 할 텐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깃발. 아, 그 갖고 왔다는 그거구나 이거. 레이너 특공대. 아, 토르 용병 타이커스. 아, 그건 그러네요. 예. 그건 만말이네. 아, 그나저나 프로토스 이거 계속 막혀있는 상태로 차질 않네. 저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셀린디스 쪽을 했으면, 셀렌디스 그랬으면 찼을 텐데. 헨슨 편을 들어주느라 그만. 여기 와 있네. 자네 이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전문 방송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 짐승 같은 매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함께해서 기쁘네, 타이커스. 오늘 정말 잘해줬어. 호너? 코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도 별것 아니군. 그냥 카스타나 궤도 정거장에 생체 무기 실험실 여쭤보는 내용이던데. 오. 이 실험실은 좀 특별합니다. 나오네. 파일에 따르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맹스커가 연구원들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야, 이거 맹스커 나쁜 놈이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정보길래 연구원을 다 이렇게 죽일 정도의 그런 정보일까? 궁금하네.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뿌듯.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야.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크면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 값은 할 테니 두고 봐. 걔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요. 뒤에 추가된 건 없고. 어디 보자. 여기 있네. 토르.
중앙에 있는 대상들을 기절시키고 대규모 범위 피해를 준다. 기절이 추가되는 건가 보네. 범위 피해도 추가되고. 범위 피해. 아, 중앙 공격 대상만이구나. 기절은. 그리고 불멸 프로토콜. 파괴된 토를 재생할 수 있다고? 뭐야? 약간 엎어져 있다가 SCV가 가가지고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뭐 그런 건가? 이렇게 돼서 부셔졌는데? 아, 부서지자마자 자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네? 뭐야, 그냥 부활했네? 뭐야, 그냥 부활했네? 뭐지? 불멸이라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수리되어 재작동하게 설계된 모델이다. 새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돈이 들긴 드네. 근데 개꿀 아닌가? 여기에 뭐 1회 제한이다, 2회 제한이다 그런 말도 없네요. 이거 진짜 그냥 불멸인 건가요? 그냥 돈만 있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막히고 돈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 뭐지? 맞아서 프레임까지 터지면 그냥 돈만 날아가요. 아, 하긴 그러겠네. 아, 이게 이 찍으면 위험한 게 막 적진의 한가운데 얘 하나 들어와서 어떻게 계속 돈을 다 없애버린다든가 막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못 찍었다가 돈을 다 베릴 수도 있겠네. 그래요. 뭔가 흥미로워 보이긴 하는데 흥미로워 보이기만 하네. 지금으로서는 저번에 못 찍었던 바이킹 거를 좀 강화시키는 게 좋아 보이네요. 바이킹 또는 뭐 있을까? 불곰 이것도 안 했었는데 해야지 이제. 불곰.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멀티할 때마다 아쉬운 게 이거 안 찍은 거. 다수의 로봇이 만드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포탑의 체력 증가. 이것도 포탑을 터렛을 잘 안 찍긴 하는데 찍으면 또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 속도 2배 증가. 아, 이런 거 찍었으면 훨씬 더 그 타이커스 미션 같은 게 훨씬 쉬웠겠다. 저희가 안 찍고 했거든요. 이걸 진작 찍었으면은 미션이 훨씬 쉬웠을 텐데 아쉽다. 기지 전술 전문가. 저 진작 찍을 걸. 그랬으면 아까 그렇게 리틀 안 해도 됐을 텐데. 요렇게까지만 찍고 또 나오는 거 봐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 미션이 뜬 게 한번 어떤 건지 볼게요. 이건가? 비밀 임무라 써있네. 카스타나? 코란에서 발견한 없다.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생체 무기라 뭐 뭘까? 자, 아무튼 자치령 실험실 조사 장막을 뚫고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라는 기밀 문서를 입수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급 비밀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 톤 때문에 이 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뭘까? 굉장히 심플하네 설명이. 의무관을 전투 병력의 후방에 배치했을 때 전투의 효율도 높아지고 의무관도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팁이지만 나는 안 하지. 대장님, 시설 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스캔도 못한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오? 입 다물어 맷.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오랜만에 레이너 직접 조종인가 보네. 잠입 미션이구나. 건설 미션 쪽이 아니고. 자, 이러면은 뭐 스킬이 있네요? 해체 폭약 설치? 문을 폭발할 때 사용하는 높은 폭발성인 진인 폭약을 설치한다. 여기서 한번 써보는 건가 보네. 처음으로.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이렇게 하는 건가? 잠겨 있군. 해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 없어.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이 시설은 출입 금지. 오, 레이너? 무서워. 꼼짝마! 널 체포한다! 오늘은 안 될걸. 말해보라고. 얘네들 뭐야? 그냥 냅두면 되나? 과학자들은 그냥 놔두면 되겠지. 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실험실 조사 생존, 그 다음 프로토스 고대 물품. 아, 두 개 있네. 저거 찾아가면서 해야겠네. 나쁘지 않은데. 어? 클릭해서 다요? 오. 알란군들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무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그 스탑 1때 있던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릿수를 좀 줄여주겠지. 오, 왼쪽 포. 오, 신기해, 신기해. 뭐야? 약간 자멸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가능하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가면 되나? 안 봐도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뒤로. 작전은 뭐지? 자, 남자답게. 레이너를 1번으로 빼야겠다. 말해보라고. 2번. 자세히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3번. 2번. 아버지는 날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 자세히 말해보라고. 가자. 자, 다들 들었지? 무슨 일인가? 이래서 레이너를 앞으로 빼야 되는데. 자, 근데 저 이거 프로토스 고대 물품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직접 찾다가 화병 날 뻔했어서 나쁘지 않은데. 저거에 대한 혼수는 좀 들어가면서 나쁘지 않은데. 숨은 그림 찾기는 좀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남자답게. 곧 나와요? 아, 그래요? 그냥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나 보네. 살려주세요. 이 녀석들 이거. 어? 뭐야, 아, 죽일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생체 정보 좀 분석해줄 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 다 발견됐습니다. 뭐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만드는 거였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 건.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어? 유인당한 거였어? 좋아! 저그를 풀어! 어, 제라톨 말로는 그 뭐야, 젤라가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의외로 맹스크가 만든 거였단 말인가? 못 나오게 해. 아니, 굉장히 의외네. 여기서 만들고 있었다고? 자, 남자답게. 이런 애들 죽여봐야죠. 못 참죠? 밀어붙여. 나만 믿어. 참을 수가 없다. 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죽여.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 가야 되는 길은 여기다 또 설치하고 여는 거겠죠? 작전은 뭐가 봐. 와. 이럴 때 같이 있으면 죽나? 아, 죽네. 저렇게 있으면 죽네.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가봅시다. 뭐 이런데, 뭐야, 표본에 울트라디스코 이거 죽여도 되겠지? 무슨 일인가? 죽이니까 뭐 나오네? 죽여도 상관없는 거겠지? 자, 뭐 이런데 고대 물품이 있으면 또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 자, 가봅시다.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말해보라고. 여기 하나 있네 그냥. 맞아, 나왔다. 이거 그거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뭐야? 아, 나 이거 고대 물품인 줄 알았는데 수류탄이 있네. 자, 무슨 일인가? 어디 드러나. 웬 수류탄? 좁은 반경에 100의 피해를 주는 수류탄. 아, 이거를 이제 빠른 전투 속에서 뭐 이따 나올 야, 법한 대단한 놈한테 나만 믿어. 잘 뿌려야 되나 보네. 아, 이런. 아, 이거 조졌다. 아, 조졌다, 조졌다. 이거 로드 해야겠다. 그러나 일단 토토가 걸려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특공대 나가신다. 걔 조졌다. 어디 드러나볼 무슨 일인가? 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 저는 뭔가 더 대단한 게 나올 줄 알고 안 쓴 건데. 필요 순서를 정할까요? 그래요? 이럴 때 막 써도 된다고? 어디 들어나 볼까? 내 기준에서는 아직은 보스급이 아닌 느낌이라서 애낀 건데. 아, 썼어야 됐구나. 어차피 쿨만 주는 거니까. 아, 이런. 쓸 걸 그랬네. 에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무려 몇 명이야? 6명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자, 남자답게. 아, 이럴 때 써야 됐었구나.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쓸 때.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동안은 레이너만 이렇게 잘 써도 되겠다. 그냥.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아예 당연히 가능하죠. 작전은 뭐지? 지금 배우는 중. 요 배우는 과정만 끝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슨 일인가? 나만 믿어. 어? 아, 개수가 있구나. 작전은 뭐지? 너무 막 썼나? 다시 또. 광전사 19명. 저글링 우타이스크.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가 좋을까? 유닛의 배치를 봤을 때는 뭐 파벳 같은 것도 없어 보이고 저글링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난 질럿이나 울트라가 좀 더 끌리네. 근데 우리가 결국엔 이제 남은 걸 잡아내야 될 테니까, 얘네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남은 걸 잡아야 될 테니까 또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네. 저는 그렇다면 저글링. 근데 이렇게 열리는데 도망도 안 가네. 얼마나 남을까? 이러면 생각보다 저글링 잘 싸우네요. 아드레날린 업글 했나봐. 공방업도 잘했고. 생각보다 많이 남네? 나 이거 불안한데 이러면? 내가 상정한 숫자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부르셨나요? 어디 드러나 볼까? 대기 중. 무슨 일인가? 이거 좀 나 무서운데? 가자! 특공대 나... 자, 다들 들었지? 레딕 살아! 오케이. 할까요? 나쁘지 않아. 출동 준비 완료.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 역시 저글링이야. 동일한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몬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테란 작품이었을 맷. 줄은.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뭐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동력?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이 안에 숨어있구나.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오케이. 진행하다 보면 얻는 스타일인가 보네. 저런 거 부수다 보면은. 자, 남자답게 어디 드러나 볼까?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오케이. 대기 중입니다. 마음 편히. 어디 드러나 볼까? 아, 뭐야, 연구자들이잖아. 이거 뭐야, 전투 회복제?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뭐 혹시 여기까지 오면서 메딕을 잃었거나 그럼 쓰는 건가? 아, 그런가 보네. 작전은 뭐지? 자, 남자답게. 애낄 걸 그랬나? 뭔가 애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 뭐더라? 해례 천사 괜찮겠지? 어디가 아프세요? 뭐야, 왜 도망가? 작전은 뭐지? 유인하는 거구나, 믿어. 이 자식. 이 자식이고. 다음은 누구니? 어디 드러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쓸까? 쓰자 이거. 한발 쓰자. 탱크도 있다. 자, 잘 조준하다가 탱크 왔을 때. 탱크 왔을 때 뻥.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 보라고. 나만 믿어. 이번엔 못 쓰겠지. 아, 메딕 하나. 드러나 볼까? 무슨 일이? 아깝다, 아깝다. 중상인가요? 말해 보라고. 원래 남녀 한 쌍이 제일 좋은 거야.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믿어. 남녀 한 쌍이 최고야.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아, 도망가지 말걸 그냥.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플라즈마포?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선택한 대상에게 폭발성 고온의 플라즈마의 화염포를 발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MP 같은 느낌인가? 그냥 데미지형이겠죠? 아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아, 그래.
봉성 전차에 바이킹에. 잠깐만, 뭐야? 일종의 전쟁 로봇인가? 대보병 네이팜, 대장간 미사일, 다용 도포. 좋아, 해볼까? 뭐가 좋을까? 나중에 나올 게 뭐 대장갑, 무기가 좋은, 그러니까 장갑용 적들이 많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고, 보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찍어야겠는데. 모를 때는 다용도가 좋지 않을까? 근데 원래 하이브리드가 제일 똥인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균등하게 나오려나? 아, 시간 제한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요거. 작전은 뭐지?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출동 준비 완료. 굉장하군요.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고. 하자. 자, 남자답 자세히 말해보라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구나. RS가 누구지? 어디 드러나 볼까? 아, 이거를 안 깨우... 아, 나중에 깨우면은 또 이제 어디... 여기는 스스로 주파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고 나중에 깨워가지고 좀 더 이득 보는, 그러니까 개 이득 보는 데가 있나 보구나. 아, 저 이름이 RS예요? 그러네. 그런 방법 괜찮겠네. 맞네. 여기 솔직히 충분히 말해보라. 보니까 레이너로 돼 보이니까 그러네. 그 다음 이거는 뭐 터지는 건가? 아, 뭐야, 이거 터트렸으면 훨씬 쉬웠겠네. 약간 디아블로 같은 게 있네. 역시 블리자드야. 수류탄. 오케이. 어디가? 하얀 거, 아, 여기 냅둬 되겠지? 저 뒤에 뭐 아이템 있는 거 아니지? 자, 다시. 오.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보라. 메딕 점사 좀 무서운 듯. 이 메딕을 힐해줄 애가 없어서 이제 문제구나. 많이 아파. 이거 뭐지? 혼내주마.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오씨, 뭐야? 상태와 증상을 이번엔 확실하게. 이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괜찮아. 말해보라고. 이거 한번 써볼 때인가? 나쁘지 않아. 잠깐만. 오, 끌렸다. 남자답게. 아니, 써. 좋습니다. 되나 싶었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 네, 불가능. 아, 전맵 맞아요? 아, 그래요? 전맵이요? 그래요? 그럼 잘 된 셈이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여기 다시 왔어. 특공대 나가시다. 자, 아, 미친 메딕. 아, 이런. 저것도 스플댐이구나. 대기 중입니다. 메딕. 아, 진짜 아깝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로봇 언제 데리고 와야 되려나? 나만 믿어. 숯불이 아니고 메딕을 딱 점사한 거구나. 자, 사거리도 기네요, 그럼. 조금 뒤에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다 싶었는데 나가신다. 사거리도 꽤 되는구나.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어디 드러나 볼까? 오케이. 남자답게. 뭔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딱 도달하기 조금 전에 대형 전투가 있을 테니까 그때 요걸 깨우고 가지고 몸빠하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뭐야, 울트라야?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방에 뭔가 덩치 큰 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자, 메딕이 방금 하나 잃어가지고 한 마리가 돼가지고 지들끼리는 힐을 못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메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잃었으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높고 불곰이 진짜 딱인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저는 메딕을 잃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이래버리면 1대1 비율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너무 아깝네. 마린 3마리에다 레이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메딕을... 아, 근데 또 마린도 3마리가 있긴 있는데 좀 아깝네.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조금 아깝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 불곰 쓰면 대박일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 들어온 다음에 아까 그거를 쓰는 게 좋겠네요. 만화 다 찰 테니까. 빨리빨리 가려면은.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어? 이제 슬슬 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레이너드 지원 요청했겠다. 여기가 지금이다, 타이밍이다. 가자. 이거 지금이 그 각이다. 로봇 각이다. 요번에는 뭘로 할까? 요번에 뭘로 하지? 다용도랄까? 다용도! 가자.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움직이자. 자세히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볼까? 나쁘지 않은데.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고. 오, 생각보다 빨리 까이네? 빨리 들어가겠다. 이번엔 못 시작했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저거 깨어나나? 특공대 나가신다. 작전은 뭐지? 괜찮은 것 같기도? 거기다 회복 받는 것도 하나 있네? 중간에? 아, 얘네들이 오히려 길막을 하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먹을 생각 없었는데 먹어버렸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차는구나. 대박이다. 나와. 닿지 않겠지? 아까 보니까 범위가 꽤 넓더라고. 애썼다. 벌써? 시간이 된 건가? 아니면 그냥 못 데려가는 건가? 뭐야, 브루탈리스크 저치? 아, 그러네. 아씨, 열지 말고. 이거 언제 떴어? 나쁘지 않은데. 저기 가서 뭐 깨우는 건가? 특공대 나가신 작전은 뭐지? 왠지 로봇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나만 믿어. 뭔가 낭비한 느낌이라 아쉽네. 무슨 일인가? 대기 중입니다.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어디가 아프세요? 문제 없어요. 많이 아프겠어요. 마음 편히. 어디 드러나볼까? 뭔가 로봇이랑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저 궁금한 거. 이거를 문을 땄을 때 로봇이 이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셔진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로봇이 부셔진 거예요? 로봇을 잡는 업적이 있어요, 아예. 시간이에요. 그러면 좀 덜 억울합니다. 퇴근 시간이면은 조금 덜 억울해요, 저. 자, 남자답게. 로봇을 바로 깨우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깨우지 않고 브루탈리스크용으로 냅뒀다가 그때 일으켜 세워가지고 됐고 같이 싸운 거구나. 이거는 이걸 하면은 못 이기겠네요. 그럼 말해보라고. 그래요. 자, 다들 들었지? 부르셨나요?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이번엔 확실하겠지. 중상인가요? 출동 준비 완료. 기다렸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 부르셨나요? 제가 봐드리죠. 이런 심각한 상태와 증상. 스타트는 홀드 없죠.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능력을 내리.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작전은 뭐지? 요거 막 쓸 거고요. 혹시 스턴 같은 거 없나? 이런 거 스턴? 홀드 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가? 홀드 어떻게 해요? 중상인가요? 옵션에서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옵션에서 간단 명령창? 요거? 오케이. 확인. 이런 식이구나. 상태와 증상. 요런 스타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보라고. 요런 스타일. 오케이.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이거를 이제 푸나 보네. 브루탈리스크라. 자치령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갖고서. 출발! 개무섭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뭐야? 어디 갔어? 죽이고 있구나. 출동 준비 완료. 실시. 명령 받았습니다. 굉장하군요. 맡겨만 주시지. 작전은 뭐지? 뚫고 들어오네? 막 미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세히 말해보라. 안 되겠다 이거. 자, 남자답게. 뭐야, 되는데? 자, 하나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아꼈다. 하나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았는데 아꼈다.
되긴 되네? 오케이. 어디 들어나 볼까? 밀리는 순간 안 될 줄 알았는데. 일단 힐 바꿔 갑시다. 애초에 이거 잡은 다음에 이 회복 쓰는 거였네. 아, 역시 공략을 모르니까 손에 많이 보네. 자, 남자답게. 그러게, 로봇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데. 손에 많이 보네. 특공대 나가신다. 무슨 일인가?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대장님,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들어나 볼까? 그래요?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뭐야? 어디 들어나 볼까? 더 있네. 핵융합 반응로. 망치경 5대 불곰.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아, 로봇이랑 둘이 같이 떠도 로봇이 이겨요? 공대 나가신다. 요번에 요거를 풀어주는 그런 데는 없나 보네요? 나 저거 풀어주고 싶은데. 작전은 뭐지? 왠지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반응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넣은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 시간 아까운데? 뭐 미션도 아니고 이제 해야 되나? 어, 그냥 가자.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가자. 부르셨나요? 아, 빠져. 아니, 빠져.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오케이. 자세히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 레이는 혼자로 쳐도 되려나? 아, 이거 뭐야? 치는 게 아닌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폭탄 장착하는 건가? 어, 뭐 저 치고 있네? 아, 안 보여서 그렇지 치고 있었구나. 중상인가요? 어디 들어나 볼까? 됐다. 된 건가? 말해. 어, 됐네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억제장이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저그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오? 뭐야? 비상이다, 비상! 이걸 설마 레이너 일행이 깨워서 시작된다고? 설마? 맞았어. 내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혼종?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보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아, 뭐야, 브루탈리스트도 뭐야. 고대 물품 왜 생겼어 저거?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마주칠지도 몰라. 아, 끝내주는 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경고 고맙네. 모두 저기 어디 있어? 반짝부터 이동. 예, 저 공략 좀. 저기 어디 있는지 좀. 이게 내용이 얘네들이 저거를 시작하나 봐요. 와, 프로토스도 있네.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어, 시간 균형을 타냐? 시간 균열 장치라. 이게 누구야? 이거 폭약 설치할까? 맹스크 녀석. 그냥 될 것 같은데. 장난을 벌이는군.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아유, 자네 떠미가 엄청 많네. 자, 남자답게. 어? 어?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혼종을 죽이는 건 아, 수류탄이잖아. 불가능합니다. 아, 이딴 거 먹지 말 걸.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런, 금방 저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이거 뭐야? 전쟁 로봇이다. 우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이동. 이동. 나쁘지 않은데. 체력 순서를 어디 들어나 볼까? 작전은 뭐지? 아, 이런 거 치고 있을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오, 이런 거 좋다. 특공대 나가신다. 빨리. 자세히 말해보라고. 빨리. 연구. 어, 이거 아유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진짜 로봇이 오래 버티지 못했어. 다음은 누구니? 으아그아그아그아그아 버려. 말인 버려. 출동 준비 완료.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아나나나나나나 아파. 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아,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나가신다. 그녀, 나만 믿어. 아라라라라.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어디 드러나 볼까? 아하하. 아하. 무슨 일인가? 아하. 말해보라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아, 저글리. 나가신다. 어디 저리가. 가라고. 아아아아아.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아씨. 아, 연 저 연구 하나 놓친 거 같은데 저거? 이거 뭐야? 저건가? 아, 모르겠다. 자세히 말해 볼라. 몰라 몰라. 나만 믿어. 저 연구인 거 같은데. 무슨 일인가? 어디 들어나 볼까? 응용을 내리실 겁니까? 작전은 뭐지? 아, 길은 또 어디야? 믿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 아, 탄약이잖아. 아, 뭐야? 말이야. 아씨.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연구 어딨어? 아, 웬 저그? 작전은 뭐지? 남은 누구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잠깐만, 자,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잠깐만요. 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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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엔 확실하게. 자, 지금 정신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알았다오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아, 굉장하군요. 하면 된다. 잘 됐군.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어디 들어나 볼까? 가자.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아, 여기 처리하고 가는 게 낫겠어 이거. 남자답게. 어, 갔어. 오히려 좋아. 나만 갔어. 믿어. 나쁘지 않은데. 무슨 일인가? 없어진 거는 뭘까? 그 탈출했나? 자, 일단 뭐 없어져서 살았는데. 뭐였을까? 나쁘지 않은데. 쏠까 말까. 안 쏴야 되겠다. 쏘지 말자. 오케이. 혼종이 안 따라온다면 뭐 여유롭게 가도 되겠지.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혹시 또 나올까봐, 뭔가 또 엄청 탄탄한 그런 막힌 게 나올까봐 이런 것들을 좀 아끼고 있긴 한데, 사실 아낄 돈 같긴 해요. 너무 많아요. 나만 믿어. 아, 야, 울트라 써야 되는구나.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대피하라. 수송기 올랐다. 진행합니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나만 믿어. 온 것 같은데? 끝?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류.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다행히도 이 위치에 드랍십이 있었네. 자, 좋습니다. 덩치만 컸지. 이게 브루탈리스크에게 유닛을 잃지 않고 처치하기. 그 다음에 13기 모두, 아니 13가지 무기를 모두,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꽤 많이 먹었는데. 4시 17분. 거기서 본 녀석 말이야. 제라툴이 싸웠다던 그 혼종 같았어. 예? 하지만 어떻게? 맹스크야. 또 맹스크라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 그놈 짓인 줄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저그와 프로토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까요? 테란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버린 짓이 아닐 겁니다. 누가 음악일까?
11분 후.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범 1년은 여전히 병가 중입니다. 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UNN에서는 병가? 자치령 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채더미 좀 만져도 될 테다.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치력 방위군이다. 이 방송을 즉시 중단한다. 저런, 한방 먹은 소감이 어때, 맹스케? 언론에서 몰아뜯는 걸 보니 감개가 무량하. 난리가 났네. 혹시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두렵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야.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이지. 녀석이 내뿜는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당신도 느꼈을 거야.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글대는 태양에 얼굴이 녹아버리는 것처럼요.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가 거기서 뭘 봤는지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나 지금 한잔하는 거 안 보이나? 그래요, 용병 추가 있을까?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요. 용병 추가는 없고요. 그리고 연구실. 연구실에 헨슨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해요. 한 명 더 여기다 연구요원 그런 애 하나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찾겠다 이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요게 이제 풀이네요. 25짜리. 생각보다 안 변하네 크게. 메이비우스 재단에서 이제 프로토스 연구도 포인트로 받는다고 합니다. 3만. 자, 마지막 걸 이제 찍을 수 있게 됐는데, 기술 반응로. 플라즈마 보호막을 활용해서 기술실과 반응로를 하나의 부속물로 합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봤었던 거고, 궤도 폭격. 병영 유닛이 낙하기를 타고 도착한다. 낙하기는 병영의 집결 지점에 착륙한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그 뭐랄까 좀 자유자재로 적진이라든가 뭐 전투하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려서 합류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전투하다가도 바로 그냥 합류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거죠. 그 프로토스에 저번에 썼던 그거랑 같은. 근데 기술로 써야죠. 기술로 이거는 처음부터 저번에 봤을 때부터 쓰자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쩌는 것 같긴 해요. 인류과학자. 그래요. 자, 볼 거 다 봤나? 근데 뭔가 이런 거 연구 다 끝나면은 얘 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예. 뭐 물어보실 거라도 있나요? 별거 없네. 호나? 무슨 꿍꿍이 속인진 모르겠지만 맹스크가 자기도 수습 못할 짓을 저지른 것 같군요. 스완? 이봐, 자치령 실험실에 대체 뭐가 있었나? 맹스크 녀석, 이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괴물을 만들어냈더군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 많은 실험실에서 또 뭘 만들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겠군. 저그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맹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자, 강화가 있을까요? 반짝이는 게 없는 거 봤을 때는 없다 그거겠지? 오케이. 자, 추가된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미션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자, 티라도가 남았네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유물을 가로채라고 했는지. 아, 맞아, 메비우스. 자네 친구 칼날 여왕이 알아낸 모양이야. 메비우스의 우두머리 나루드 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루드 박사? 티라도에 있는 박사의 연구시설로 쳐들어왔다나 봐. 박사는 유물 연구 결과가 완전하게 파기될 때까지 대피하지 않겠다는군. 자, 좋습니다. 메비우스 재단을 구출해라 라고 하는데, 의료선은 뭐 드랍십이랑 다른 건가? 휠을 해주는. 아, 여기 써있구나. 주위 유닛을 치료합니다. 좀 쩌네. 자,
티라도 일단 대충 다 볼 건 본 거 같으니까 여기를 가볼게요. 레이너 사령관, 당신이 오다니 천만다행이요. 예전에 보안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걸 알고 있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리라 믿소. 예, 아주 오래전 일이죠, 박사님. 저그가 골칫게나 썩이는 것 같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별 준비는 됐지만 메비우스 재단의 데이터 저장소를 없애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칼날 여왕이 데이터 저장소를 발견해 유물의 좌표를 파악하기 전에 저장소를 모두 파괴해줬으면 좋겠어. 코프롤러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12등급 사이오닉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리건, 좋습니다, 박사님. 생각보다 시간이 없군요. 움직입시다. 스트로 아직까지 안 한 사람 없을 거다? 그건 맞아요. 고지대에 아래에 있는 적을 공격했을 때 적이 공격 유닛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전까지 반격하지 못합니다. 저건 좀 확실히 특이한 듯? 뭐야? 이번에 뭐 연출 같은 거 없이 시작하네? 당황스럽네? 칼날 여왕의 탐색 유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어? 250밖에 안 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 쓸데없는 질문만 골라서 하는군, 짐.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오래 머무르 생각. 왜 Z가 됐지? 아, 합쳐져서. 네가 유물을 찾으란 거는 절대로 못 보지. 사령관,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소. 저그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요. 고성 준비 완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가 이제 치료를 메딕이네. 뭐야? 공중 메딕이요? 탑승 준비 됐나요? 태울까요? 이러면서도 태울 수 있는 거죠? 오, 신기하긴 하다. 이거 유가 아니네, 디네. 어디 보자. 데이터 저장소 파괴 3개. 캐릭터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간다. 어떻게 막어 근데? 일단 나가야 되나? 그 속도가 저 속도면은 가겠는데?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긴 또 크립 깔려있고 막 이런데 이거 맞나? 아이씨, 이 스팀팩 쓰기도 힘드네. 이거 너무 급한데 나가는 게. 저 캐리건이 이동하는 속도라든가. 레트로로 한 거 맞아요. 13년 됐으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수송선 준 거구나, 이게. 이용하라고. 확인했습니다. 레이너 특공대, 우리도 데려가요! 이런 의도였구나. 얘네들이랑 같이 막아라.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목표가 저는 그 지키는 걸 줄 알았는데 저걸 똑바로 안 읽어가지고 아까 그 미션만 봐가지고 지키는 걸 줄 알았는데 목표가 저거였구나. 몇이나 돼요 이거? 천! 아... 요러면은 요러면은 뭐... 우와... 근데 못 넘어와서 개꿀이네? 아 글이 안 읽을... 아 이거는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반성하겠습니다. 그랬었군. 메비우스 데이터 저장소. 나머지는 넘겨주지 않겠다. 여기서도 뭐 탱크 다 하려나? 하지만 캐리건은 다른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나도 몰라. 잘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어딘지. 준비 완료. 아 저 있다. 띄워줬다. 오케이. 친절하네. 브루탈리스 크로군. 스탠만이 연구해보고 싶어하던데 소원을 이뤄줄까? 공중 스포 있네. 생각보다 많아. 잠깐만. 조졌다 이거 개 조졌다. 개 망했다. 대장님, 저 땅굴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거야. 개 망했다. 알았다, 본부. 아, 재밌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전 이게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저 수송선을 써보라고 준 미션이니까 그거를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뭔가
스포 같은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 어 아니었네. 아 어디가 임마야. 아하 이거죠? 의료선 오케이. 아 이런 씨. 뭐야 여기 가스. 아 여기 두 개 있구나. 아니다. 그래요. 아 스포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는 아 그런 미션. 아 나 여기도 있네. 아 어 아 아니다 이거 브루탈리스크 보조 미션 있구나. 아하이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라도. 자 괜찮습니다. 뭔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뭔가 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부수지 마 그거. 보석 건물 완성. 다음은 누구니? 굉장히 골자고 친구다. 응 징그러.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그것도 그러네요? 예 맞네. 저 피통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많지 않을까? 3000이네요 핵을 한 6발 준비해서 가면은 되기도 하겠네. 좀 많이 준비해서.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말씀해보십시오. 이건 뭐지 이거? 캐리건 군단? 이번엔 못 시작했지. 출동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구요. 자 그래서 길이 이게 무조건 수송선 써야 되는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 하락하고 저 먹고 절 뭘로 보십니까? 어떻게 아, 안 되네. 아 무조건이네 이거. 아 꾸준히 했어야 됐네. 준비 완료. 공중이 안 되는 육로로 가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무조건이었나 보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무의미한 짓이라는 걸 어쩜 그리 모르지? 아, 나도 이미 깨달았어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은 무의미해. 구성 준비 완료. 아 그것도 그러네요. 예, 헤라클레스라고 맞네요. 요게 융합로. 저것도 한번 써보긴 해야겠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두 대 나왔어. 괜찮아. 이제 살았다. 탑승 준비 됐나요? 출발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잘 와주셨습니다. 탑승이 떠나져가고 있었거든. 구조선 대기 중. 구성 준비 완료. 지들끼리는 혹시 소리 못하나?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탑승 준비 됐나요? 자, 다들 들었지? 감 잡았어. 어디로 출동할까요? 저기도 있고. 갑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어? 다음은 누구니? 느낌이 안 좋은데? 데이터 저장소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출동 준비 완료. 도와달라는데 어떡하지? 기다리세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거에다가 베슬까지 같이 데리고 당기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베슬 여기선 V가 아니었지. 맞아 맞아 다 달랐었지. R, H 부족합니다. 이거 헷갈리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자 다들 들었지? 어디로 출동할까요? 스포 도착 생각보다 더 절박한 모양이군. 설마 네가 세운 그 계획이 통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기대합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소방 지원이 지원이 필요하지. 라자. 방문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캐리건은 근데 아예 잡아버릴 순 없나? 뭐 무적이거나 뭐 그런 식이겠죠? 당연히 잡히지 않겠지? 그리고 아까는 이거를 버렸는데 요번에는 최대한 이거 쏴라. 점차 일단 하고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못 살리겠다. 요번에는 보내서 살리려 그랬는데 못 살리겠다. 난 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그게 뭐가 됐든 캐리건, 네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엠베.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성가시군. 다음은 누구니? 자, 저장됐고. 아까랑 같은 시점이긴 한데 이번에 훨씬 널널할 때 저장됐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명령 내리시. 이제 벳을 딸려올 거니까 소리도 되겠고. 자, 여기. 아우, 멀다. 너무 먼데. 그 브루탈리스크 파괴도 있고. 뭐야, 살았네? 요, 웬일이야. 대장님, 기지 근처에 땅굴벌레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왜? 누가 나 좀 구해줘요. 여기? 아씨. 아, 다 태웠는데 지금 하필. 구해줘요. 아, 바빠 죽겠는데. 일이죠.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뭐라고요? 아, 태운 거 다시 또 내렸음. 계속하세요. 상당히 골치 아프네. 명령을 주십. 됐어, 가자. 화면 잡혔습니다. 또 나온 거 아니죠, 저거? 자, 이제 요거를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될까? 저기를 중간중간 스포어도 엄청 많아 보이고 브루탈리스크 그 미션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 준비 완료. 시작합니다. 아씨, 이래 되나? 뭐야, 여기 잘 안 내려줘? 일단 잡긴 했는데 너무 피해도 크고 배슬도 잃었고. 아, 스포 개 많고. 스포 좀 빨리 부셔줘.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서 가자. 자, 다음은 누구니? 자, 문제는 이제 저쪽인데. 아, 저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 쉬운 일이죠. 배슬 혹시 없나요? 빨리. 나와 있는 게 없네. 출동 준비. 아이, 경사드롭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스캐너 보고 가자고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와, 많다. 야,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가지? 이번엔 확실하겠지.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쉬운 일이. 허를 판다. 부족합니다. 아니, 허를 찌른다. 문제 없습니다. 라지. 문제 없습니다. 탐사 준비 완료. 내려. 안 되겠다. 근데 얘네 탱킹도 좋네. 지금 보니까 튼튼하네. 이렇게 급하게 안 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듯?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점사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점사하다 손해볼라나? 아니,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마지막 데이터 괜찮네요, 저장소가 이거? 파괴된 걸 확인했어. 헤럭스 클래스 피가 몇이지? 아, 거의 배틀급이구나 이게. 아, 방어도 좋네. 아, 이래서 버티는구나.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젠 칼날 여왕이 유물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캐리건은 유물에 담긴 힘을 두려워하고 있어. 유물을 창조한 젤라가를 두려워하든 말이지. 프로토스와 저그는 모두 젤라가의 작품이요.
젤라가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그 기존의 스1의 드랍십의 그런 성능 있잖아요. 막 스포에 막 빵빵 터지고 그런 느낌 생각해서 좀 약간 야금야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그래도 됐었네. 일기의 메비우스 생존자 모두 찾기, 그 다음에 여섯 곳을 파괴하기 전에 임무 완료하기, 그런 게 있었구만. 그래요? 나 도망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스포가 깔려있는 거 보고 빠질까 말까 했었는데. 영업합니다. 우리 가게 영업합니다인가요? 아, 환영합니다구나. 영업합니다인 줄 알았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캐리건. 프로토스는 무력화시켰지만 엄청난 수의 저그가 몰려들고 있다.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요청은 무시한다. 돌아갈 준비해. 뭐라고요? 저렇게 놔두고 떠날 겁니까? 전 함대 내 신호에 따라 타소니스에서 퇴각한다.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 아크티러스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 알려라. 궤도를 벗어난다. 당장. 사령관님? 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요즘 제가 뒤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한 그게 맞. 같은 꿈인가요? 신기한 거라고 했을 텐데. 캐리건 일은 대장님 탓이 아닙니다. 어떤 일 말인가? 캐리건이 버려진가? 아니면 80억 명을 죽인가? 늘 이런 식이죠. 제 얘긴 듣지도 않고. 지금 대장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모습이겠지, 맨. 다른 선택을 하면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뭔가 불안한데. 자, 일단 뉴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NN의 케이트 로겐입니다.
최근 칼날 여왕이 티라도 행성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메비우스 재단의 대표인 에밀 나르드 박사가 이 외계인 여왕에 맞서 전투를 벌였으나 현재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명서에서 나르드 박사는 칼날 여왕을 막아준 레이너 특공대에게 감사를... 아, 예, 잠깐만요. 저 속보입니다. 속보가... 예, 잠시 후 계속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나갑니다. 광고요.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당신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이를 사이온 영재로 등록하세요. 영재 등록은 법이자 의무입니다. 광고 참... 도니도 되게 심란하겠다. 자기도 피해자인데 저렇게 끊어야 하고 막 막아야 하고 막 그래서 심란하겠는데. 타이커스, 그 친구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비밀이 많죠. 걔가 우리 속이고 있다는 말이오. 타이커스 덕분에 캐리건을 직접 상대하게 됐잖소. 당신이나 캐리건이나 같은 것을 쫓고 있으니 서로 부딪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타이커스, 그저는 뭔가 다른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그는 파괴를 몰고 다니는 냉혹한 살인자입니다. 얘가 이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네. 뭔가 타이커스가 결국에는 그 혼종의 뭐랄까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느낌인가? 용병 추가된 건 없겠죠? 잘 찾아오시. 본론으로 들어가시. 이간질. 그럴 수도 있고 없고. 저런 것도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포인트가 남고 있기 때문에 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콘솔. 오늘 뭐야? 아, 의료선. 탑승 병력을 순간적으로 투하합니다. 아하, 전부 다 한꺼번에 내리는 거겠죠? 여기서 빠르네. 한 번에 다 촥은 아니고 샤샤샥 두 개를 동시에 치료. 와우, 이것도 괜찮네. 둘 다 괜찮네. 둘 다 마음에 드네.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의무화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건 그래요. 사실 이런 스테이지가, 선맥 같은 이런 스테이지가 아마 몇 개 없을 거라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선맵이 앞으로도 많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기지는 추가 안 됐고 연구도 다 했고. 티라도권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온 데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 돈을 더 빨리 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 고민이 되거든. 다 있고 돈만 생각하는 건 어때? 벌써 그러고 있어. 무진장에 쓰고 있다고. 아, 저 한자리 비는 거는 그냥 비는 거구나. 나올 게 있는 줄.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우주 지도에 수행 가능한 임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맷, 아깐... 아니야. 고맙네. 그래요. 자, 지도부터 한번 봐볼까요? 무슨 임무인지? 티폰? 메비우스는 저그를 피해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 다른 유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다더군. 티폰이라는 작고 예쁜 행성이야. 벤시. 벤시라. 전술 타격기? 일단 4의 프로토스 영을 주고 젤라가의 유물을 확보해라. 젤라가의 유물을 확보한다고? 왠지 해선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